선생님, 어? 라면 끓일 때 물 끓기 전에 스푼 넣습니까? 아니면 끓고 나서 스푼 넣습니까? 아, 끓기 전에 넣어야지. 아, 끓기 전에 넣어요? 어? 끓기 전에 넣는다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개인별로 다른데 나는 원래 무슨 부대찌개 아니야? 스푼부터 넣고 끓이는데. 선생님, 라면 면 넣으면 냄비 뚜껑 닫습니까? 아니면 열어야지. 아, 열어야지. 아, 미안하다. 짜파게티 할 때 어떻게 드세요? 물 그대로 놔두시죠. 나는 그 센 불에 졸여버리죠. 그죠? 선생님, 탕수육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 함부로 아. 얘기 못해. 아, 중요하지. 이거는 절로 파가 너무 갈려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여론이 바뀌는 문제예요. 아. 대부분은 다 소스에 올려주기도 하지만 버무려서 줬었어요. 버무려서? 아, 그렇지. 문제예요. 혹시 민트 초코 드세요, 안 드세요? 아. 당황해 하시는 걸 처음 봤어. 아니, 안 드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드셔. 나 방송에서도 접혀서 못 본 것 같아. 아, 아니, 근데 드신다고 알고. 민트 초코가 있네?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앞에 지자거에서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와, 하루 종일 미치겠다, 이거. 처음 만난 사람 말이 건빵. 왜 이렇게 웃겨 오늘.